안녕하세요. 파닥파닥TV 철웅입니다. 저희 파닥파닥TV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1000명 달성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만 모집을 해서 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요게 뭐냐면요, 제주도 통닭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대사이즈입니다. 이거는 뭐 회로 먹어도 좋고요, 쪄 먹어도 좋은데 특히 구워서 바베큐로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분께 드릴 테니까요,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방어회가 키로당 얼마고 그 키로당 손질했을 때 회 양이 얼만큼 나왔는지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방어를 많이 찾고 계시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대방어나 중방어보다 소방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소방어는 1.5kg 정도가 나오는데 2명에서 3명 드시기 아주 적절한 사이즈거든요. 요즘에 소방어가 정말 빵빵하고 대방어 못지않은 기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어에 대해서 한번 손질을 하고 맛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1kg 600이라고 해도 됩니다. 넉넉하게 1kg 600 사이즈고요. 이제 소방어는 키로에 2만원이고 사이즈가 요 정도한 사이즈 크기는 한 마리에 3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1.6이라고 해서 32,000원이 아니라 3만원에 팔고 있고 1kg에 2명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소방어 한 마리면은 2명에서 3명이서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손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방어도 똑같이 치모토 방식으로 안에 있는 핏기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금방 소방어 바늘 포를 떴는데 여기서 손질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생선의 항문 쪽에 요 작은 거 보이시죠? 요게 고래외충입니다. 이게 고래외충이고 주로 내장과 이 항문 쪽에 많이 있어요. 내장 손질할 때랑 이 필렛을 뜰 때도 꼭 이 부분에 유의해서 손질해야 됩니다. 이제 고래외충은 잘못 먹게 되면요, 위를 뚫고 나와서 그 심한 복통과 함께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소방어를 여러 마리를 팔아보니까 여기에는 방어사상충은 없더라고요. 그 이쪽 지렁이처럼 길게 그거는 없어서 안심하고 택배 받으셔도 썰어서 드실 때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깔끔하게 이렇게 반 떴고
방어가 붉은 살이잖아요. 붉은 살인데 정말 기름이 많이 찬 특대방어나 대방어 같은 걸 잘 보면 기름이 빵빵할 때요. 살색이 약간 빨간색에 우유를 섞었을 때 나오는 그런 분홍빛의 베이지색이 보입니다. 이제 이 소방어들도 약간 그런 색을 띄어요. 영상의 색감이 잘 잡힐진 모르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색깔을 띠는 살은 방어가 굉장히 기름졌다. 뭐 회를 뜨거나 다른 데 가셔도 방어를 뜨잖아요. 떴을 때 이 색깔이 나오면 굉장히 기름지고 맛있는 방어라는 겁니다. 포를 떴을 때 그 등 부분에, 그러니까 껍질과 살 사이에 지방이 굉장히 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안 벗겨봐도 잘 알겠지만 한번 벗겨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등살이랑 뱃살인데 보시면 뽀얗잖아요. 색깔이 흰 색깔이 감도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 피하지방, 얘네한테는 뭐 기름이 많이 껴서 굉장히 기름졌다는 표시입니다. 물을 하나도 안 묻힌 거거든요. 안 묻혔는데도 기름이 거의 뚝뚝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방어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방어는 사실 대방어랑 비교해 봐도 굉장히 맛있는 방어입니다. 유분기를 잠시 제거하고요. 이렇게 기름기를 빼도 이 기름 있죠? 이 생선 살에 붙은 이 흰색 부분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이 많다는 뜻이겠죠? 자,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자, 생화살이만 살짝 올리고요. 원래 이 기름진 거에는 생화살이를 넣으면 기름이랑 생화살이랑 융합이 돼서 그렇게 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뱃살 부분도 생화살에 그렇게 맵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 방어에 기름기가 있고 육질이 그 안에 기름이 풍부하면 사각사각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사각거림이 살아 있습니다. 그 기름기가 느껴져요. 예. 네. 뭐 사실 특대방어 엄청 큰 것보다는 덜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름짐이 있다. 네, 기름기가 풍부하게 또 느껴집니다. 맛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대방어를 찾잖아요. 근데 대방어는 사실 그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놀러 오셨을 때 한 두 명 커플끼리 아니면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까지 딱 오셨을 때 먹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중방어의 반말이면은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먹는데 중방어를 먹기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빵빵한 소방어도 괜찮기 때문에 요걸 드시는 게 어떤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어를 고를 때요, 다양한 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최근에는 소방어가 기름이 풍부해서 얘가 빵빵하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방어가 빵빵할 수도 있고요, 대방어가 더 빵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오셔서 방어 구매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상인분들이나 횟집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빵빵하지 않으면 최대한 피하시고 최대한 빵빵한 거로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딱 보면 보일 거예요. 이거 좀 통통한데? 똥똥한데? 여기 요 옆면 이 옆구리가 빵빵해야 됩니다. 더 이렇게 위에서 봐도 덩치가 커야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빵빵한 애들을 고르시면은 방어 구매하실 때 실패는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택배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가미 살인데 이 부분이 아가미 살인데요. 여기 뼈가 있어요. 요거까지 제거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뼈인데요. 요거까지 제거해서 보내드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는 바로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게 그린파치고요. 해동지. 그다음에 이게 숙성 시트지입니다. 번쩍번쩍하죠. 네, 요 숙성 시트지를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 맨 밑에 까는 초록색 종이 있죠. 그린 파치는 외부에 있는 광선들, 뭐 태양불빛, 원적외선 불빛 등 그런 불빛이 사실 이런 생선 살한테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숙성하고 보관할 때는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줘야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린 파치는 비투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주는 그런 종입니다. 그 다음에 깔린 해동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해동지는 수분이랑 기름을 흡수하는 성분이 있어요. 저희 그 이런 생선살 필렛에는 수분기가 많거든요. 기름기도 있고. 그래서 요게 사실 숙성을 하던가 택배에 보내는 시간 동안 이 물기와 수분기와 유분기가 빠져나오면서 사실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동지를 깔아서 이거를 흡수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숙성 시트지는 이 효과가 그 겉에 유분기를 보존하고요. 안 좋은 성분만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숙성 시트지를 깔면 방어의 갈변 효과도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드리고요. 이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굉장히 맛있게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테스트도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공 포장까지 또 해서 보내드리면 외부의 공기와도 차단이 되고 아까 그린파치로 인해 빛도 차단되기 때문에 택배 가는 동안 숙성이 자연스럽게 되고 변질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놨다가 나는 좀 더 숙성하고 싶어 이러시면 이거를 냉장고 깊숙한 곳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하루 정도 더 숙성하고 드셔도 무방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